자, 지금부터 카페 모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카페 모카는 네. 커피 메뉴 중에 가장 칼로리가 높죠. 아, 높죠. 그래서 가장 정말 피곤할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모카라는 이 뜻이 바로 초콜릿을 의미하는 건데 네. 이태리의 전통적인 이탈리안 카페 모카에서는 휘핑크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렇죠. 어, 원래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초콜릿, 에스프레소, 우유만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카페 가면 카페 모카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크림을 띄워드릴까요? 빼드릴까요? 물어보잖아요. 아, 그럼 크림은 누가 넣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크림까지 띄워서 서비스로 이렇게 통용이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카페 모카 그러면 크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유럽이나 동남아 같은 데 가시면 카페 모카에는 크림이 없습니다. 오, 그렇구나.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카 카페 라떼가 되는 거죠. 아, 모카 카페 라떼. 카페 라떼에 초콜릿이 들어간.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이탈리안 카페 모카가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럼 한국에서는 어때요? 크림까지 띄워서 또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카페 모카 그러면 크림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이제 아셨으니까 혹시라도 크림을 싫어하신다면 카페 모카 주시는데 크림 빼고 주세요 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아마 우리 바리사들이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전통적인 이탈리안 카페 모카는 초콜릿, 에스프레소, 우유만 들어간다는 거 오늘 이것도 하나 또 아시면 하나의 또 지식이 생기신 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커피숍 갔을 때 왜 자꾸 크림을 넣을까 뺄까 왜 얘기하지? 이제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만 네, 만들어볼까요? 바로, 네, 만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카페 모카를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메뉴도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메뉴들을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커피 한 30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다 보니까 정보 얻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이런 메뉴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또 이 카페 모카도 많은 분들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개발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자칭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이트 카페 모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비엔나를 만들 때 제가 우유를 넣었죠. 반대로 카페 모카는 우유가 베이스지만 우유 대신에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깔끔하고 라이트. 그럼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이트. 칼로리가 낮은? 그렇죠. 칼로리가 낮겠죠. 왜? 우유보다는 물이 칼로리가 낮겠죠. 또 맛 자체가 우유보다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깔끔하겠죠. 약간 좀 가볍다? 뭐 이런 느낌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또 네 가지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후. 초콜릿은 똑같이 이것도 칼로리 높기 때문에 네. 180ml 카푸치노 잔이면 충분한 칼로리 섭취가 됩니다. 네. 그래서 더 크면 너무 많은 섭취하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준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5ml만 넣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펌프는 네. 여러분이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잔이 삼았을 때 15ml가 어느 정도인지를 꼭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긴 맞아요. 그거 체크하면 너무 좋겠네요. 잔에 15ml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커피를 또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초코가 담긴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작업이 빨라지니까 좋겠죠. 네. 여러분 집에서는 만약에 하신다면 네. 커피가 없다면 맥심 또 초콜릿은 요즘 마트에 가면 리고사에서 나온 이 초콜릿이 상당히 제가 먹어보니까 품질이 괜찮다는 거죠. 아니시다면 여러분들이 초콜릿을 직접 녹여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쉬 초콜릿 녹여가지고 하면 네. 맛있겠어요. 가나 초콜릿 이런 거 ABC 넣어도 되죠? 아, 예. ABC 넣어도 됩니다. 대신에 AC는 넣지 마시고요. AC. AC 넣지 말아야지. 물, 그 다음에 제가 우유도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초코가 담긴 잔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잘 커피하고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코가 점성이 있어서 대충 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초콜릿은 잘 섞어줘야 됩니다. 점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섞이면 커피만 따로 올라오기 때문에 쓰겠죠. 이 작은 네. 잘 섞어주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카의 기본은 어때요? 우유가 들어갑니다. 우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달콤달콤. 그리고 똑같이 일단은 여기 휘핑 크림으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잔 내벽에 고정시켜주고 그러면 세워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아하, 세 번째. 자, 그래서 모카니까 돼요. 초코 소스로 이거죠, 이거죠. 강식을 하고 또 초코 소스가 너무 강하니까 돼요. 초코 가루로 살짝 뿌려주면 좀 더 클래식하게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는 또 우리 수제 크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크림 맛있어요. 제가 열심히 흔든 보람이 있어요. 네, 아주 잘 흔드셨어요. 이것도 이제 그냥 나가면 좀 섭섭하면 네. 초코 소스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 올리는 거가 쉬워 보여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런가요? 뭐 이렇게 이렇게만 해줘도 상당히 어때요? 예쁜 모양으로 형성이 되겠죠. 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물 들어간 거 너무 궁금해요. 잔내벽 한 바퀴 세워서 한 바퀴 가운데서 꽃 모양 예쁘다. 그것도 소스로 또 장식을 하면 되겠죠. 아까랑 또 다르게 네, 이렇게 이제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면 좀 더 부드러운 색깔 연출하겠죠. 이번엔 또 다른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간단한 것 같은데 결과물이 너무 좋은데요? 모카니까 아무래도 초콜릿을 띄워도 그 같은 어떤 계열이니까 이렇게 또 이쁘게 또 만들어서 나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수제 크림을 만든 거, 질소 가스를 이용해서 만든 거. 또 먹는 방법은 똑같이 우리 비엔나와 똑같이 살짝 크림을 녹인 다음에 같이 마시면 되겠죠. 드셔 보셔야죠. 아주 너무 맛있겠다. 자, 이렇게 살짝 어떡해. 녹여서 같이 한번 마셔보세요. 이렇게 달콤한 게 땡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요거는 우유가 들어간 거. 네. 대신 요거는 물 들어간 거. 물 들어간 거. 예,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유 들어간 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아주 피곤할 때 먹으면 좋겠죠. 이거 이제 물 들어간 거. 물 들어간 거. 오.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오, 깔끔해요. 오, 너무 좋은데요. 물 들어간 게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번에는 우유 들어간 수제 크림. 수제 크림 내가 만들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 마셔보겠습니다.
아주 맛있어. 아무래도 크림이 또 묵직하니까 또 커피하고 또 그 커피 자체를 또 어떻게 좀 더 그 조화롭게 하고 얼음크림으로 또 어떤 뭐 솜사탕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느낌이라면 좀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나죠. 입안 가득 이건 이제 물들어간 거 채워진 느낌? 물들어간 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물 들어간 게 진짜 너무 괜찮다.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카페 모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테마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정말 배고플 때, 또 배부를 때, 피곤할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음 방송에는 저희들이 또 우리나라 대표 메뉴 바로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맛을 연출하는 방법을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홍차도 제일 다룰 거고, 녹차도 다룰 거고, 또 과일 음료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뭐 집에서도 즐기시고, 또 커피숍 갔을 때도 그 메뉴판에 있는 모든 메뉴들이 두렵지 않게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잘 곁들여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자주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순의 구석구석 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